생존자가 4.0으로 걸어 다니는데 이제 좀비가 2.0으로 걸어 다녀. 어? 그러면 좀비 이속이 두 배가 된다? 아 진짜 괜찮을 수도 있어요. 생존자 걷는 속도는 모르겠네. 어 이거 진짜로 좀비를 메인으로 쓴다? 박도인이 8개월도 감사합니다. 아 이거 괜찮을 수도 있다니까 진짜로. 이런 실험 정신이 필요해. 좀비 이속이 무려 두 배입니다. 두 배. 두 배면은 무시 못해요. 괜찮을 수 있어요. 난 괜찮아 보이는데. 두 배, 두 배. 가라! 좀돌이! 가라, 좀순이! 생존자 걷는 게 2라고요? 아니, 근데. 아니, 꼭 걔가 잡아가지고 생존자를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. 아니, 발전기 돌려야 되는데 성큼성큼 걸어오더니. 그 생존자 걷는 속도로, 우와, 걸어오더니. 자꾸 짜증나게 발전기 못 돌리게. 토템 부수는데 방해. 살인마한테 쫓기고 있는데 방해. 이러면 괜찮을 수 있다니까? 오히려 괜찮을 수 있어. 생존자 걷는 속도로 방해하면. 이번에 몇 번째 하는 거야 오늘? 좀비가 생존자하고 가까워졌을 때 진로처럼 돌진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. 야 이 생존자랑 정들겠다. 이 맵에서 지금 몇 번째야 이게. 무슨 농담 아니고 오늘 한 열 번 정도 한 것 같은데. 좀비 속도 봐봐. 오 빠르다. 오 두 배 됐다. 오 진짜 두 배 됐는데? 가면 근데 막아야 돼. 여기 맞지? 막아야 돼요. 그래가지고 루인을 아 루인이 터졌네. 근데 이거 능력 1, 2단계, 3단계 크게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아서 3단계 찍으려고 굳이 노력 안 하려고. 끝에 한 명. 저기 끝에 캐미네. 억압. 그건 아니야. 날아다니는 애도 있는데 뭐 채찍으로 사기 할 바지는 없어. 내가 바로 군단이다. 2단계 지금 또 발전기 아니 공격한다 얘. 발전기 견제해줘. 발전기 좀비들아 뭐해 여기서 견제하라고. 저쪽 저쪽 견제한다. 봐봐 견제했잖아.
현재 준다니까 이게. 너무 무서워. 잡고요. 막 계속 견제하고 있어. 빠른 속도로. 됐고요. 딱 다 재소환 시켜. 쿨타임 되게 빠르거든. 익스폰 시간도 빨라져요. 이속도 증가하는데. 자, 끝에 좀비 태어났고. 어, 내려놔. 내려놔, 내려놔. 내려놓으라고. 안 내릴 거 알고 있어. 이 자식아. 직쳐네. 벌써 직쳐야? 보여주겠다. 바로 촉수를. 궁. 궁. 야, 좀비들 뭐해? 좀비들 뭐해? 견제해야지 여기. 자, 끝에 한 명 있네. 왜 안 움직이니? 초보신 것 같아요. 그래, 공격해, 공격해. 사장님, 근데 좀비들 중에 직무 유기하는 애들이 보이는데요. 아, 뭐하냐, 얘는. 그러게. 펀치! 건강탄다이 통하지 않는다. 그리고 얘 일하러 왔다. 일하러 왔다. 일하러 왔어요. 왔으면 됐어. 캠핑해 거기. 안돼 내 눈. 어허허. 좀비다. 조용히 하라고. 저 완전 킥캠하고 있는 거 보여요? 이게 좀비다. 거기 킥캠하고 있으라고. 아, 여기 말고 이 새끼야. 촉! 궁! 촉! 궁! 촉궁 촉궁이네. 이 세팅 쓰는 입장은 중요한데 당하는 입장은 대박 제재 TTP에. 아니 이거 진짜 신경 쓰인다니까? 별것도 아닌 게 자꾸 발정이 견제하고 있어. 좀비사 사장님 저희라고 있습니다. 때리지 말아주세요. 돈 주세요. 어, 글로 가면은 일한다 일한다. 그래 동선 방해했죠. 인성전 돌아야 되는데 지금 동선 방해했죠. 해그야 소식 들었니? 신입은 벽이 움직이는 것도 모자라서 때리기까지 한다더라. 벽근은 이제 뭐 먹고 사니? 견제해. 여기 막고 있으면은 어, 빠져나갈 수밖에 없지. 얘네들 보셨습니까? 이게 연계 플레이입니다. 아, 이거 진짜 좋지 않아요? 아, 이거 솔직히 막 1티어는 모르겠는데, 이거 지금 생, 뭐, 저기서 돌리다가 지금 쫓겨나가잖아. 아, 이거 진짜 개빡친다니까, 생자들. 아, 이거 봐, 쫓겨가고 있어. 저기로 또 몰이 해볼게요. 2대1로 게임 해볼게. 거의 서태웅과 강복해. 강백호야. 야! 여기 여기 여기
아, 여기 있어. 여기. 여기 여기. 아, 대리님 퇴근이라고. 주민 사는 부처 맞고 퇴근도 못 해. 유유열이라는데. 여기 여기. 이제 군단 있나봐요. 아,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것뿐입니다. 막아! 막아! 막아 어서! 큰일밖에 너 할 수 있어! 됐다 됐다. 아이고 아깝다. 금이야 결국 왔다. 달려줍시다. 윤회해가지고 이제 살려준 거예요. 불교 아시죠? 또 이제 무교지만 는 무슨 윤회 알거든요. 윤회 사상. 야, 이 세팅 이거 인성질 1티어인데? 아, 재밌는데? 한색 스택 쌓아주네. 쿠쿠루 쿠쿠루 빙봉. 오, 이거 1티어인데? 역시 연구하는 자는 꿀잼을 얻을지어다.